올라오는 것도 비네요. 절간이 너무 그 조용한 거 보니까 문 닫은 것 같아요. 이쪽이 대웅전이고 저 옆에도 또 절간이 하나 또 있네요. 이 옆으로 또 집이 몇 채가 보이는데 계신가? 계십니까? 계세요? 아무도 없지? 예, 문 닫은 폐 사찰입니다. 시계가 11시 5분에 멈췄네요. 연탄으로 난방을 했네. 이 옆에도 또 집이 보이고 저 안쪽에도 집이 또 있네. 아니 근데 이게 사찰 분위기가 무슨 난민촌 비스무리하이 그렇네요. 이 관리가 이 언제부터 문을 닫았는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노. 이 알라들 타던 자전거도 보이고. 야, 이거는 집이 아니라 무슨 옛날 1970, 80년대 때 만들어 놓은 그런 판잣집하고 분위기가 똑같네요. 저쪽에는 아예 장독대도 남아가 있네. 절간 치고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네요. 여기도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 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. 큰 사찰은 아닌데 일단은 문을 저 닫고 폐업한 거는 맞고 요즘 최악의 불경기에 이 사찰도 못 버팁니다. 이 옛날에 썼던 저 신발도 털신이네. 이것도 남아가 있네요. 신발이 여러 개 있는데 옛날에 거지도 삼시세끼 다 먹으면은 거지가 그 아니라고 했듯이 이 종교도 이 대중들한테 정신적인 등불이 돼 주어야 그게 옳은 종교인데 정작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그 종교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.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빈 사찰 일단은 신도들이 찾아와야 뭐 시주를 많이 해야 영업이 될 거 아닙니까? 이 사찰도 문 닫는 데가 억수로 많거든요.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. 이 종교도 이 사람들한테 위안을 줘야 되는데 위안은 못 주고 제가 예전에 뭐 사연 몇 가지를 이제 접해 보니까 다 잠겼네. 이 대웅전은 항상 개방이 돼야 되는데 잠겨가 있습니다. 이 종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돈벌이 목적에 이용하는 그런 종교 단체도 요새 비일비재합니다.
지금 제가 그 제보를 하나 또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조만간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, 아니 무슨 종교단체 시설이 안에 부처님도 있고 당군도 있고 예수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, 한마디로 저 말해가지고 짬뽕 종교라, 짬뽕. 근데 그거를 또 한동안 운영을 계속 했었고 그거를 믿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, 그건 참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. 그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바쁘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사이비에 너무 현혹돼 가지고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이 석덕만 깨끗하게 두 개가 남아가 있고, 여기도 문을 잠가 놨네. 이 계단에 이 잡초가 이만큼 자랐는 거 보니까 최소한 2, 3년 이상은 문 닫은 것 같네요. 여기도 문을 다 채워놨구나. 스님, 다 잠겼어요. 스님도 떠나고, 뭐, 불자도 떠나고, 다 떠나고 텅 비었습니다. 이거는 외벽에 그 단층 칠을 안 했는 거 보니까 아마 최근에 그 만든 것 같아요. 최근에 만들고 그 중단이 된 것 같은데, 보통 이 사찰은 외벽에 칠을 다 하는데 안 돼가 있네요. 아마 시주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중단한 걸로 보입니다. 진짜 요즘 같은 시대는 그 종교를 믿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종교에 빠져서도 안 되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정신적을 꼭 붙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 번씩 힘들 때 이 종교단체에 찾아가 가지고 마음의 위안도 좀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군불되려고 장작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. 여기도 단층 칠이 안 돼가 있네. 용머리만 이렇게 나와가 있고, 근데 사찰 치고는 일반적인 사찰 불교 쪽하고는 조금 또 분위기가 살짝 다른 것 같아. 이 도자기도 지금 여러 점이 나와가 있는데 이게 한국 도자기가 맞나? 이쪽은 불 같기도 하고, 아, 이거 부엌문 열려갔네. 이야, 이 안에 완전히 뭐, 잡다한 이 쓰레기, 골, 이 쓰지도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쌓여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이거는 무슨 표시 같은데, 벽에 이곳저곳에 많이 붙여놓은, 저, 그려져가 있네요.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어요. 저쪽에도 붙어가 있고. 이 제 눈에는 거의 뭐 쓰레기만 못 하는 것 같은데. 앞으로도 지금 이런 저 종교단체 시설 이 사업들이 견디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예전에 그 종교시설 한번 촬영을 또 그 한 적이 있는데,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종교단체를 갖다가 이제
그 사이비 단체입니다. 그 이제 영업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만은 어떤 시청자가 이제 아니 종교 단체를 그 영업이라고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 놨더라고요. 물론 이제 종교 시설이 영업은 아니죠. 일반적인 뭐 식당이나 자영업처럼 그런 영업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꾸 변질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그 말을 한 거지. 옳은 종교 같으면은 그 영업이 그 말도 안 되죠. 그건 정신적으로 이제 그 위안을 얻고 싶은 분들한테 그 종교단체를 운영을 하는 건데, 이제 종교를 갖다 사업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 정신줄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돈을 갈취를 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. 그러고 이 종교 시설도 진짜 수행하고 정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교 시설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 뿌리면은 진짜 그런 데는 관심 없고 엉뚱한 거에 그 신경을 쓰고 하니까 이 종교 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? 아, 되게 항아리도 몇 개야? 한 10개가 넘네요. 아마 여기 저 조계종 불교 이쪽 계통이 아니고 이 애기들도 있는 거 보니까 이 조계종은 결혼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계통의 불교 같아요. 아, 여기도 창고인데 제가 보기에는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쓰레기만 한 보따리 지금 모아놓은 것 같네요. 어이구야. 이 웬 소주병이 이래 많노? 아마 여기 스님이 그 수행 생활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가 보네요. 이 소주로 이렇게 시름을 달래고 낮에는 이제 또 염불하고 신자들 많이 오라고. 아, 이쪽엔 연탄을 꽉 채워놨네. 이거 웬만하면은 사찰에 조금만 저 운영이 되고 하면 연탄 갖고 난방을 안 하는데 형편이 많이 어려운가 보네요. 오늘은 문 닫은 종교시설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. 진짜 전국에 이 사찰도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은 문 닫는 사찰도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. 뭐 사람 인구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또 돌아가야 이런 또 사찰에 와가지고 시주도 하고 뭐 굽어 보살펴 주소서 하고 이런 얘기도 할 긴데 당장 뭐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시주할 돈도 그 적게 들어오고 하면은 사찰도 어차피 시주 들어온 돈 가지고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찰도 앞으로 참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